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피곤해. 피곤했어요. 피곤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몬스터 에너지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갑니다. 아, 더워. 너무 더워. 진짜 더운 날이었어요. 도착했는데 형이 아직 안 왔네요. 아, 더워. 오랜만에 사촌형이 하는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멋있는 몬스터 차로 커스텀 했더라고요. 아, 멋있어. 안녕. 제가 또 애완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제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행복했어. 그럼 시켰어. 바이바이. 안녕. 중심 지지롭게. 뭐라는 거니? Meet my brothers. 제 사촌형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좋죠. 자, 이제 밥을 먹고 본격적으로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휴게소. 화장실이 프리미엄인데. 얘도 굴복 시켜보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산만해요. 멍멍스. 어, 야, 이쁘게 해놨네 여기. 무슨 휴게소가 쇼핑몰 같이 생겼더라고요. 대박인데? 아, 이건 또 공짜로 주는 아이스크림인데 엄청 맛있었어. 사람은 안 죽었나 보네. 구백차 안 보니 감사. 그냥 돌았나 본데? 아, 박았네. 와우, 심하게 박았는데? 이 들어갔네 밑으로. 오, 사중추도. 동거. 대동화명대교. 대동화명대교. 대교 지금 보이질 않아. 대동화명대. 하다가 없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사직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흉내를 잘못 골랐어.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곳 들어왔는데 아, 여기 대패 삼겹살 굉장히 맛있었어요. 뭔가 괜찮은데? 좀 느낌이 괜찮은데? 또 부산에 왔으니까 대선을 마셔줘야죠. 부산. My brothers. 자, 이제 다음 날 일을 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더워. 부산 더워. 부산 더워. 오늘 하루 굉장히 피곤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이 왔어요. 완전히 좀 피곤할 거라는 걸. 넓은 거 봐. 사직구장에 처음 와봤는데 부산 사람들 굉장히 야구에 대한 열정 있잖아요. 아,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캐치볼 하면서 경기 시작 전까지 몸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열정이 뜨거워요. 제가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레전드니까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어놨습니다. 히릿! 이건 닭고기 덮밥이랑 우동인데 저 우동을 수타면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자, 이제 일하고 올게요. 안녕. 일이 끝났습니다. 뭔 해치에서 3이 나와? 아, 이거
와, 여기 진짜 왜 많이 나오더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와,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 너무 많아서 매운탕을 못 먹었어. 와, 이게 진짜 고스코 맛있어. 탕추. 그만 줘. 아, 이거 있었는데. 그만 줘. 자, 오늘 하루 끝. 자, 다음 날입니다. 냉면 먹었어요. 육전으로 얹어주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자, 이래저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부산행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부산.